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텔레라는 단어와 스마트라는 단어를 컴바인하는 프레젠테이션, 교육,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많이 스마트 클래스라는 단어, 스마트 교실이라는 단어들을 들어왔는데, 이 스마트 클래스라는 정의는 사실은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도 누군가 이것을 정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텔레클래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스마트 클래스는 먼저 스마트폰으로 보는 수업, 녹화해서 보내면 유튜브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스마트 클래스이고, 텔레클래스는 그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원격 수업을 할 때 텔레 스마트 클래스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런 교실은 우리가 그 필드 트립, 현장에 가서 봐야 하는 교실 수업을 이제는 가상적으로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러한 이 소위 그 텔레콥터라는 단어를 여기다 만들어 봤는데, 이런 걸 타고 가서 현장을 체험해서 보이는 걸로 해서 저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텔레 스마트 클래스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는 그 지난 KVRF 이러닝 코리아에서 이와 같은 그 VRHMD라고 그러죠. 그 헤드셋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모션을 주게 되면 이걸 4D 극장이라고 하는데, 이 4D 극장은 현장에 마치 자기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VR 기술의 총체적인 이 시뮬레이터를 의미하고 있고, 이 방식으로 우리가 실제 독도를 관광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독도에 간 것과 같은 느낌, 정말 가도 그만큼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 수많은 관광지를 포함해서 교육 현장들을 학생들이 체감하고 느끼고, 또 시간을 떠나서 공간을 떠나서 그런 고려 시대로도 가고 또 저 미래 시대로도 갈 수 있는 작은 그 마이크로의 분자의 구조에서 또 우주의 공간을 달리는 이런 그 스마트 월드 트래블링 기술들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과, 또 지금까지 교실 하면 우리 항상 가서 들어야 됐던 것을 가지 않아도 텔레 스마트 클래스로 듣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과 교실을 더 흥미진진하게 바꿀 수 있다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한 네 가지 그룹의 이야기들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그룹이라는 기술은, 첫 번째는 이 방송실을 어떻게 변화시키면 우리나라 3만 개 이상 대학, 학교, 교실, 스튜디오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자유자재로 쓰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말 이 TV조선이나 MBC에서 나오는 방송처럼 학교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교실의 수업 내용을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과, 또한 이 강당 100명, 500명, 1000명이 모이는 소중한 강당의 모임에서 우리가 그곳을 마치 열린 음악회 연주 공간처럼 멋진 무대에서 멋진 방송이 그 안에 있는 1000명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수만 명에게도 보일 수 있는 스마트 강당, 스마트 교실 솔루션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무실, 들고 다니는 노트북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것을 깔아서 자료를 만들듯이, 그 노트북이 이제는 자료만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강의를 만드는 오피스가 된다. 오피스가 자료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였다면 이제 스마트 오피스는 자료와 선생님의 강의를 한 번에 만들어서 지금 제가 만들듯이 이것을 보내주는 것을 스마트 오피스다, 이렇게 정의를 해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텔레콥터, 헬리콥터를 타지 않고 텔레콥터를 통해서 VR 수학여행 현지를 실시간 혹은 녹화 상태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기술도 이번에 포함해서 그러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이 스마트 텔레 강의 장치,
텔레교실, 즉 이 스마트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실에서도 스마트하게 강의를 하고 또 그 강의를 원격지로 보내는 양방향 수업, 여러 교실 함께 수업을 해도 마치 같이 가상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하는 양방향 수업이 되고 그것을 교실에 오지 않은 학생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정말 교실에 와서 듣는 수업, 지금 우리가 12,800개 학교에서 초중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K-12를 포함 대학교 수업들이 수만 클래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스마트 소위 VR 전자칠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자칠판 방식으로 선생님과 자료와 가상공간이 합성돼서 강의를 하는 방식의 다림의 특허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교실에 가야만 들어야 됐다, 수업을 강의를 해야만 됐다 하는 공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먼저 카메라와 조명과 스튜디오가 있는 학교 12,800개의 K-12 학교 또 만 개 이상의 스튜디오가 있는 대학교의 스튜디오와 더 나아가서 교회와 같이 4만 개 이상의 공간에서 있는 이 방송실이 그동안 복잡한 컨트롤룸과 전문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 담당 선생님이 있어야 됐고 방송팀들이 반들이 와서 강의를 하든 그러한 그 촬영 공간을 스마트화해야 되겠다. 스마트화라는 혼자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 현재 기존의 방송국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교의 방송국을 불 켜지고 누구나 찾아오고 언제나 강의를 만드는 교실로 한 시간 안에 컨버팅을 시키는 다림의 스마트 방송실을 설치해서 누구나 이렇게 혼자서도 또 여러 명이 와서도 우리가 MBC다 KBS다 TV조선처럼 나오는 스튜디오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의 이야기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또 선생님의 이러닝 강의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스마트 오피스라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피스라는 프로덕트를 만든 뜻처럼 오피스에 사용하는 그 자료들과 오피스를 발표해야 되는 선생님을 한때로 엮어서 그것을 컴퓨터, 노트북에 장착해서 이렇게 방송 환경을 모바일 움직이면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솔루션으로 교실에서도 또 그것을 스마트폰으로도 보이는 새로운 갖고 다니는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스마트 강당이다, 스마트 교실이다 해서 이렇게 교실 같은 경우에 여러 교실이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큰 스크린에 선생님 강의와 다른 교실 학생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가상 교실 안에 미국에 있는 학생과 스웨덴에 있는 학생과 한국에 있는 학생이 함께 수업을 나누는 새로운 스마트 교실 솔루션과 또 같은 방식의 기술을 이용해서 대형 이 강당에서 이렇게 사람이 발표자가 안 보였던 과거의 강당 솔루션들을 이제 시원하게 강당에 갔을 때 발표자도 아나운서도 청중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듦과 동시에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나타나게 하는 기존의 강의, 강당 여러 명이 모이는 소중한 곳을 더욱 잘 보이게 하는 솔루션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소위 헬리콥터와 같이 텔레콥터라는 방식을 써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학교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전 세계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4D 극장을 학교 안에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미국도 가보고 그랜드캐니언도 보고 또 미국의 박물관도 보고 한국의 다양한 곳을 보이게 할 수 있다는 4D 극장을 만들고 지금 전 세계가 참여 공유 개방의 플랫폼 유튜브나 비미오나 많은 SNS 사이트로 올라오고 있는 360 비디오들을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간단한 2인용, 4인용 또 6인용 등을 제공해서 학교가 이제 현장을 볼 수 있다. 이 VR 필드 트립 솔루션은 관광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속에 박테리아의 세계도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주 공간을 다니게 하는 VR 시간과 공간과 크기와 무게를 초월하는 공간을 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교육, 체험, 학습을
만드는 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다림의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번에 11월 달에는 울산 전남 지역 교육 정보화 내용으로 이 부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보여주도록끔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림의 새로운 VR과 AR 기술을 이용하는 교육 변화, 그동안 교육은 칠판이 나오면서 교실이 변화됐듯이 이제 새로운 VR, AR 스마트 장치가 나오면서 교육의 환경은 급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나는 세상 다름의 기술로 더 흥미진진한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